첫 정규 앨범으로 빌보드 앨범 차트 2위를 기록한 블랙핑크. 눈부신 성과와는 별도로 얼마 전 논란에 휩싸였는데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특정 의상이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. YG 측은 처음에 예술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공식 성명을 내고 비판이 계속되자 결국 사과 후 뮤직비디오에서 문제 장면을 삭제했다. 성적 대상화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인격이나 감정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현상을 말한다. 간호사뿐만 아니라 승무원, 군인, 경찰 등 왜 유니폼 입은 여성은 쉽게 성적 대상화되는 걸까? 복직은 본래 하나의 기호 언어이자 무언의 통화체계다. 소속감과 단체성을 드러내는 유니폼은 일반 복식보다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상징과 표현이 더 강하게 함축돼 있다. 유니폼 안에 집단이 나타내고자 하는 정체성과 집단을 바라보는 사회문화적 시선이 담긴 것이다. 유니폼을 입은 여성들은 특정 직업군 안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인 영역에 있는 여성은 사적인 영역 안에서의 성적 판타지 대상이 된다라고 본 것 안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부분을 무너뜨리는 일종의 성적인 금기를 깬다라고 하는 유니폼이라고 하는 특정 제복을 입었을 때 이런 직업군을 가진 여성도 성적인 환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소유하거나 제압 한다라고 하는 성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성적 판타지 안에 이렇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N번방에서도 좀 직업군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이런 불법 촬영이나 아니면 지인 능력이라고 하는 성적 합성 방이 따로 존재하기도 했거든요. 뭐 할로윈데이에 그냥 약간 상상의 영역으로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N번방이나 성적인 범죄 영역이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체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. 표현의 자유에서 그 자유의 영역은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때 멈춰야 한다는 것, 무제한적인 것이 그 자유의 영역에 있지 않다는 것.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야기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적 대상화 문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르노그래피 문제 있을 때도 항상 소환되는 수사학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. 곧 다가오는 할로윈. 할로윈 코스튬을 검색하면 여전히 특정 직업군을 성적으로 묘사한 옷이 뜬다.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적 대상화.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을까?